오늘은 12GG의 팝 이 세상의 원리가 항상 합이 있으면 충이 있고 그러다가 또 정반합의 원리로 또 이제 서로 협상해가지고 또 잘 합해가다가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12지도 합이 있고 또 충도 있습니다. 오늘은 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지지를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잡추 인묘 진사 오미 신 신유수해 해가지고 지구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목숨이 1호가 있다고 했어요. 지구에서 보면 목숨이 1호가 이제 내년 되면 1호고 유방에 지구에서 볼 때 유방이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합의 원리가 지금 네, 이 합은 생합이 있고요. 극합이 있어요. 생합은 서로 이제 상생하면서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과 개가 합이 되고 그래서 이게 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과 유가 서로 합이 돼서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가 합을 하는데 이게 다른 오행으로 바뀌진 않아요.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 않고 합만 한다. 이게 이제 생합이고 극합은 자와 축이 합을 해서 토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묘와 술이 합을 해서 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와 신이 합을 해서 수로 바뀐다. 이게 이제 극합. 극합 생합이 뭐냐? 자, 이들은 목이고, 해는 목이고, 이게 수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하면서 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생해주면서, 생해주면서 합이 되는 게 생합. 자, 이게 토고, 금이잖아요. 그럼 토생금 하면서 금, 합이 된다. 이들은 화고, 토니까 화생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자축은 이게 순대, 토가 되니까 토복수 해가지고 서로 상극이란 말이에요. 예. 상극끼리 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목이고 토니까 목곡동에서 상극끼리 하는 거고 여기는 화고 금이니까 이것도 서로 금금목 아주 화극금 하니까 이것도 서로 상극끼리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생합과 극합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상에서 보면 거의 횡으로 합을 해요. 좌와 축이 하고 인과 해가 하고 묘와 술이 하고, 진과 요가 하고, 사와 신이 하고, 오미가 하고 한다. 이렇게 그림입니다. 자, 이 합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합의 원리. 네,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태양은 안 움직이잖아요. 태양계에서 태양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돌고 수성이 돌고 목성이 돌고 도는 것이지 태양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도는 것 같잖아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진다. 이게 태양이 도는 거지 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돈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뭐 동쪽에 떠서 서쪽을 어떻게 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태양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만 일단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보고 태양이 운행하는 길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자, 그 다음에 달이 있어요. 달을 갖다가 태음이라고 해요. 이게 운행하는 길을 갖다가 백도라고 합니다. 백도. 그래서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 예? 그 다음에 달이 움직이는 궤도가 약 한 몇 도가 되느냐, 5.7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5.7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과 저 황도와 백도가 1년에 몇 번 만나느냐, 교차지점이 있다, 교차지점. 예? 이게 12번을 만난다. 여기에서 합의 원리가 나온 겁니다. 12번이 만난다. 예? 만나는 지점 합의가 있네요, 합의가. 그래서 자에서 만날 때 있고, 해에서 만날 때 있고, 수를 뭐 자축이면 재상으로 신유를 수레를 만나요. 만나면 이게 어디하고 그럼 왜 합을 보느냐? 만나는 지점만 가지고 합을 보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별이 그래서 7개 이렇게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북극성은 어디냐면 이게 그 이 거리가 A라면 여기서 OA 거리에 여기가 별의 지점인 북극성이죠. 북극성. 북극성은 지구에서 보면 그 가만히 있습니다. 북극성. 북극성은 태양계 밖에 있어요. 태양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별 중에서, 별자리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갖다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항성이고. 그럼 지구 같으면 지가 빛을 안 내잖아요. 지가 빛을 안 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자, 북극성은 지구가요, 우리가 딱 정확한 센터를 딱 보다 보면, 지구가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가운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축이 기울어졌어요. 이게 얼마 기울어지냐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지축이. 예? 지축이 기울어져서 태양이, 지구가 자전을 어떻게 하냐면, 자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쪽이 해가 제일 먼저 어디 뜨냐? 강릉부터 뜨거든요. 강릉 이쪽부터 뜨는 이유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5도 이 지축을 따라서 쫙 올라가면 여기에 이게 북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극성은 실제는 움직여요. 실제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지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지구에서 보일 때는 북극성은 딱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딱 지자리 지켜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북극성을 지존의 별 그래서 옥황상제가 사는 별자리를 갖다가 북극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황제는 그대로 딱 정위치. 네?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여기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28개 별들 별제 별핏단이 이루어진 게 이게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3원이 있어, 3원. 3원인데, 이 담장 문자인데, 이게 이제 하여튼 뭐, 담장 책임이 있다 해서 3원. 그래서 이 자미원은, 예, 우리 인간 세계로 얘기하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예, 거기에는 임금도 살고, 왕비도 살고, 예? 예, 세자도 살고, 그런 이제 경복궁의 그,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거기에 자기 식솔들이 같이 살고 있는 하나의 에리아, 그 지역을 갖다가 그 원을 참의원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부, 이게 이제 경복궁이거든. 경복궁에서 뭐라 하냐? 임금이 다 정사를 보잖아요. 예? 임금이 다 정사를 본단 말이야. 거기서 뭐, 근정전에서 정사를 보기도 하고 다 정사를 본단 말이야. 자, 이 잔이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사, 근무공의 정사를 보면 이게 정사를 보려니까 모든 그 나라를 움직이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깥 잔이원 또 바깥으로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또 별자리들이 몰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갖다가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태미원. 태미원은 이거는 우리 저 옛날 조선시대 육조에 해당해, 육조. 예? 뭐 예조, 형조, 예? 공조 해가지고, 예? 지금의 중앙정부 그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앞으로, 이제 태미원은 이게 이제 행정기구,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구. 행정기관이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나라가 안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고, 이제 그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와 있는 데가, 여기가, 천시, 하늘의 시장이래요. 천시원이죠. 이게 저작거리예요. 그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저기도 천시원이 있다. 그래서 별자리, 우수한 별자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별자리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건물 배치를 해서 만드는 것이 경복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여기 뭐 하자 이게 아니야. 하늘의 법칙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그대로 안착시켰어요. 그래서 거역이라는 게 없고 순화하는 쪽으로 만들어놨다. 자, 그러면 여기 북극성, 여기서 북극성에서부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이잖아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손잡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두건이라 합니다. 두건. 자, 그래서 황도와 백도가 1년에 12번을 만나는데 자에서 딱 만나는데, 이 북두칠성, 이 손잡이 두 건이, 어디를 가르치냐 하면은, 축방향을 딱 가르쳐, 여기. 예? 네? 축에서 만날 때는 또 자방향을 가르쳐요. 예? 네? 자, 해방향에 만날 때는 인방향을 가르치고, 인방향에서 만날 때는 해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이걸 합으로 본 거야. 그래서 지지의 합, 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합이라고 해요, 이게. 생합이 세 개, 극합이 세 개에서 이게 여섯 개가 합이 됐다 해서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합이 좋은 거냐, 뭐, 극합이 좋은 거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서로 생하면서 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극하면서 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합이라는 것은 항상 충은, 음량을 비교할 때, 음량을 충은 항상 양은 양끼리 충을 하고, 음은 음끼리 충을 해요. 합은 항상 음량이 달라요. 합은. 원래 음량이 달라요. 자, 인목은 이게 양인데, 인목은 양인데,
개는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게 원래는 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체화용이 있다는 체화. 네? 체화 그 다음에 용이 있는데 원래는 해수는 저기 해수는 체가 음이에요. 이게 음이라고 예. 예. 해수는 이 체가 음인데 이게 지금 사주명리학에서 양으로 써먹고 있고요. 자수는 이 체가 양인데 지금 음으로 써먹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음, 이게 양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체 개념에서 보면 음양이 딱 맞는데 이게 자 진토가 이거 이것도 역시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네? 네, 오화도 이게 사실은 체에서는 이게 양이거든요. 체에서는 지금 이거 우리 명량에서는 수화하는 사주학에서 수화하는 서로 체용을 바꿔 쓴다. 그랬어요. 원래 체는 오화도 체는 이게 양이에요. 양인데 용을 쓰기를 음으로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양이고 이거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음양으로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원래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그죠? 네. 자 이거는 원래 음이고 이거는 양이고 그죠? 네. 네. 자 사화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체와 용을 달리 쓴다 했어요. 이거는 예, 음이고 이거는 양이한다. 그래서 항상 합은 무조건 음양이 달라야 합니다. 음양이 달라야 합니다. 음양이 같아서 합이 되는 건 삼합밖에 없어요. 삼합. 삼합은 무유정지합. 삼합은 부부지합이 아니고 무정, 정이 없는 합이에요. 삼합은 삼합 했죠? 안 했나? 아직 안 했나? 삼합 나중에 합니다. 삼합 했지. 시중성 할 때 했잖아요. 시중성 할 때. 자, 그래서 신자진 삼합. 수로 사하고 대묘미 이거는 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호술 이거는 화고 그 다음에 살추 이게 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자는 아까 양이라고 그랬죠. 이게 채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양 이수 예? 이건 음이잖아요. 음 해서 이게 목이 되겠죠. 자, 인호수는 이건 양이고 이거는 또 체는 양으로 바꾼다 했죠? 이거는 양이에요. 자, 이거는 역시 또 음이 된다. 그래서 삼합에서 양으로 뭉쳐진 삼합이 두 개, 음으로 뭉쳐진 삼합이 두 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합의 원리는 우파. 그럼 합이 바뀌어서 합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합은 한번 첫째 묶인다 그랬어요. 묶인다. 두 번째는 변한다 이겁니다. 변하고 세 번째는 생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합을 함으로써 뭘 생산했느냐? 갑자가 생산했어. 인에 목을 생산했고 금을 생산했고 오미는 생산한 게 없지만 자, 이걸 갖다가 명합에는 확실하게 했다. 밝은 데서 합해도 이 명합입니다. 명합. 나중에 아마 또 나와요. 명합. 정식 결혼식 올릴 때, 정식으로 길가친절 모아놓고, 정식 결혼식 올린 거는 명합. 야매로 그냥 만나는 그 암합이라고 그래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합을, 육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빠진 게 있나. 자, 지지상합해서 지지와 지지끼리 상호합을 말하는데 12지지 가운데 둘씩 서로 합하여 모두 6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합이란다. 지지합은 서로 생하면서 합이 되는 생합이 3개 서로 상극끼리 합이 되는 극합이 세계가 있다. 자, 육합의 원리는 태양과 달과의 관계에서 왔다. 해와 달이 12차례 운행을 하다가
해와 하는 것이다. 1년에 12달에 매월마다 해와 달이 12차 만나는 방위와 이때 북두칠성의 자루, 혼잡인 북은 북두칠성 여섯 번째 별에서 일곱 번째 별, 이게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별, 이 별, 별을 갖다 연결되는 걸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12신을 가리키는 방위와 순력이 서로 겹쳐 지나므로 상호 합의되어 육합이 승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2번을 태양과 달이 서로 만나는 곳이며 두건이 가리킨 곳이다. 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 전체에서 바라볼 때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달이 지나다니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데 백도와 황도는 5.7도 기울어져 있어요. 5.7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수평으로만 백도를 돌면은 이게 만날 수가 없고 안 만나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1년에 해와 달이 12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교회하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이때 만나는 방위와 이때 북두칠성의 자루인 두건이 가리키는 곳이 순방향, 역방향이 서로 겹쳐서 상호 합의된다. 그래서 인월에는 해와 달이 해방에서 만나고 묘월에는 술방에서 만나고 진월에는 유방에서 만난다. 자, 우주 삼라망상의 모든 현상은 팽창하려는 목화의 기운과 서로 뭉치려는 금수의 기운이다. 그래서 수와 토가 만나는 자축합은 토의 기운으로 변하고 자축은 수토이고 수와 토 사이에는 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인간에는 목으로서 하나의 장신이고 또 하나는 걸록이므로 당연히 목으로 변한다. 목이 이루어지면 화가 반드시 나오며 이는 화의 장신이고 요는 목의 제왕지로서 왕하면 반드시 바뀌고 바뀌면 반드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요술은 화가 되는 것이고 진은 토이고 무토이다. 토가 왕성하면 반드시 금을 생함으로 진유는 합금이 된다. 산은 금의 장생기이며 신은 금의 근록이 되므로 금이 왕성하면 물을 만들어내므로 이때는 사신합을 하면서 수가 된다. 오미는 하루 합을 이루었다는 의미지 오행적 변화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생합이 인의 합목, 진유합금, 오미합. 그 다음에 자축합도 사신합수, 요술합화에서 이렇게 합이 된다. 그 교재의 그 뒤에, 예, 월마다 만나는 걸 그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자, 이제 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충이 있어요. 지충이 됩니다. 지충. 자, 합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을 이루었다면, 수평적으로 합을 이루었잖아요. 수평적으로 합을 이루었다면, 충은, 자, 충의 기본적인 것은 항상, 첫째, 지충의 기본적인 것은 서로, 대칭궁이다 이 말이에요. 대칭 서로 대칭하고 있어요. 자리가 서로 대칭궁이다. 이게 이제 방위상이에요. 방위상 자리상 방위상 대칭궁입니다. 그 다음에 충은 아까 말씀드렸죠.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충하나. 예, 음양이 같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끼리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충에서 강가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오행적 상극. 오행적 상극은 충이 아닙니다. 충이 아닙니다. 자, 목하고 토라고 해서 무조건 충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술 충미는 같은 오행끼리도 충을 하기 때문에
충의 개념에서는 오행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했어. 서로 상극이라고 해서, 오행적으로 상극이라고 해서 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 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충은 서로 대칭이다. 자와 대칭궁이 오가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와 유가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과 미가 충이 되고, 인과 신이 충이 되고, 신과 해가, 신이 신. 진과 소리 충이 되고, 자, 진과 소리 충이 되고, 사와 해가 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크게 방국으로 본다면, 해자축이라는 수와, 그죠? 사음이라는 화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 대칭궁에서 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묘진녀라는 목과,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는 금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화와 금은 여기서 충이 안 되잖아요. 이 화국하고 이 금국이 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와 금은 엄격히 얘기하면 충이 아니고, 화와 금은 서로 상쟁한다 그랬어요. 상쟁. 다툰다 그러면. 다툴 뿐이지 격렬한 충은 안 돼요. 진정한 충은 수와 화가 충이 진정한 충이고, 목과 금이 진정한 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을 이제 볼게요. 충은, 자, 좌우부터 하면 좌우충이 되고, 그죠? 좌우충이 되고, 그 다음에 털어가면서 볼게요. 충미충이 되고, 그 다음에 인시충이 되죠. 그죠? 의유충이 돼요. 진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해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이 지지가 12개니까 12개끼리 12개에서 서로 상호 충을 하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충도 6개가 나온다. 그래서 지지에는 충도 6개, 합도 6개가 나온다. 예, 예. 아이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길게 오셨어. 안녕하세요. 저요? 그래서 청강과 지지가, 아, 지지에는 6개 합과 6개 충입니다. 자, 최고적으로 좌우충이 어떤 거냐,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게 하고, 여기 또 이제 한번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빠진 게 있나. 자, 상극이 상생의 상대적 개념이라면 충은 합의 상대적, 합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극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서로 극하는 거하고 충하는 거하고는 충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합과 충은 이것을 구성하는 간지들이 서로 해합하거나 충돌하여 그러한 것들의 특성이나 작용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합은 음과 양의 관계로 유정한 겁니다. 합은 정이 있는 거예요. 음양이 다른다면 정이 있는 거예요. 유정한 것으로 안정과 조화를 위해서 합하고 단결하며 다른 오행으로 변하거나 보다 강력한 집단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충은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충돌하는 무정이에요. 무정. 정이 없어. 무정한 전투적 양상이다. 전투적으로. 서로 정면 충돌해서 충격, 파괴, 손상, 투쟁, 불화, 해체, 이동, 변동, 그리고 적극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했어요. 합이 반드시 긍정적, 합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만 없듯이 충도 역시 부정적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주 구성에서 좋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오행끼리 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좋다. 이렇게 보시죠. 자, 충은 깨어지고 손상되는 것으로 충이 있게 되면 충을 당하는 간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주로 흉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주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간지가 충을 당하면 나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충을 해버리면 오히려 또 사주에 좋게 작용하고 사주에서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충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나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을 봐서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작용을 하는 간지가 충을 당하면 그 흉의 작용이 약해지므로 오히려 흉함이 많이 해소된다. 충이 적당하여 사주에 좋게 작용되면 발전 상승 그 다음에 개측 의욕 등으로 변하게 되나 흉하게 작용하면 사고 파재 재물이 깨집니다. 파재는 실지 등이 나타나는데 그 작용이 지나치게 흉하면 부도 중병 사망 살상 등의 일이 일어난다. 자 충을 칠충이라고 합니다. 칠충 청간의 칠충은 칠충이라고 하고 칠살이라고 합니다. 청간에 청간충은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하기 때문에 칠충이라고 하고요. 이는 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청간충은 항상 일곱 번째 간지와 충을 하며 지지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와 충을 한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세면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5에서 세도 일곱 번째예요. 자 축토에서 세도 미토까지 일곱 번째예요. 미토에서 세도 축토까지 일곱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하게 되어있다. 자 청간은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하다 보니까 청간간충은 네 개가 있고요. 청간에 각가등이 충을 하고 을가신이 충을 하고 병과 임이 충을 하고 그 다음에 정과 개가 충을 하고 그 다음에 우토 무와 갑은 충이 아니고 갑 이거는 극이에요. 극. 예? 기와 을은 이것도 극이에요. 극이지 충은 아니다. 충은 네 개가 있어요. 청간에 충은 이걸 청간충은 네 개다. 그래도 무토 비토는 극이라 하더라도 거의 충에 가깝다. 이런 경우 충에 가깝다. 사실은 우리가 사주 감행할 때는 거의 충에 가깝게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음양이 동일하면서 나를 극하는 식신을 편관이라 합니다. 서로 이거 편관의 관계죠. 예? 갑목 입장에서는 병금이 편관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편관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편관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편관. 이걸 갖다가 칠사 일곱 글자에 나를 주기로 달아도 돼가지고 칠사이라 한다. 예. 자 충은 극과 다르다 그랬어요. 충은 극은 서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좀 말리고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 예? 혐오하고 압력을 받는 것이고 충은 극에 의해서 서로 간에 극에 달해가지고 쉽게 하면 극에 달해가 서로 간에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깨지든 뭐 하든 하여튼 변화가 일어난다. 자 갑은 경관은 천간에서 충의 작용이 되지만 신과의 관계로 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갑과 경은 충이지만 갑과 신은 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극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을과 신은 충이지만 을과 경은 합이 되거든요. 병과 임은 충이지만 병과 개는 충이 아니고 극이다. 예. 정과 개는 충이지만 정과 임은 이거는 합이 되거든요. 또. 그래서 극은 때로는 합으로 가버리고 충은 합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충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합이 안 돼. 뭐 어떤 경우도. 자, 음양의 조건으로는 음은 양은 양이 되죠. 충의 조건, 음은 양이 양이 되고, 음양이 다른 것끼리 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상 위치. 방위상 대칭궁이 되어야 된다. 즉, 임묘진 동방목국하고 사일축 서방금국, 상충하고, 사오미 남방하고 해자축
훗방 수국이 서로 상충한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오행상 상극을 충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토는 같은 오행이지만 서로 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상에 같은 오행이든 충을 하기 때문에 오행상 상극에서는 상극이 충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행상 상극을 충의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충이라고 논한다. 자, 지지는 천간과는 달리 12개이기 때문에 6개 충이 있다. 지지가 충이 되면 해당 지지의 뿌리를 내고 있는, 예, 뿌리를 내는 걸 통건한다고 해서 통건. 통건하고 있는 천간 흔들린다. 지장간에서는 천간끼리의 충이다. 자, 이제 지충. 자, 좌우충부터 다시 이제 따져보죠. 자, 자와 오가 충을 하는데, 자에는 지장 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자에는 임수는 없다고 했어요. 월지일 경우만 임수가 있지, 지장 간에는 임수가 없다. 그러면 오화일 경우는 병기, 자, 월지일 경우에는 병화가 있지만, 월지가 아닐 경우는 병화가 없다. 지장간에서는 여기가 좌우모유는 여기가 사라진다. 좌우모유는 월에는 여기가 있지만, 월에는 여기가 있지만 월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끼리 충을 했어요. 중간에서 중간충 배우죠. 자, 정과 개가 충을 하고 나니까 기토가 남았어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수국화해서 일방적으로 오화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수고, 이게 화잖아요. 예. 예? 그럼 수국화해가지고, 네. 충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누가 이겼냐? 당연히 물이 이길 거 아니에요, 물이. 네. 물이 당연히 이겨서, 오화는 아주 개박살이 날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 그래요. 왜 그러면 이 기토가 이 토거든. 속에 이 토도 이것도 이걸 또 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좌우충은 일방적으로 자수가 이겼다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은 어차피 쌍방이 손상이 돼 있어. 쌍방이 이제 누가 이겼냐 안 이겼냐의 차이지. 충은 어차피 서로가 내가 한 대 때리면 지도 한 대 나를 때리고 이런 서로 간에 예, 손상을 많이 입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결국은 수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충은 수의 왕지와 화의 왕지끼리의 충이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일단은 수극화 개념으로 보면 자수가 오화를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장간에서 천간끼리 충이기 때문에 자는 지장간에 계수가 있고 오는 지장간에 기토와 정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수는 능히 정화를 제압할 수 있으나 무토에는 이 토의 기운이 기토가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수가 마음대로 오화를 덤벼들기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기고 지고의 개념에서 보면 수가 월지일 경우에는 충분히 자수가 이길 수 있고 월지일 경우에 어느 지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월지는 힘이 떨어졌잖아요. 네? 사주 구성에서 월지가 차지하는 힘은 절대적입니다. 한 50% 이상 간단 말이에요. 네? 월지가 50%, 일지가 30%, 그 다음에 시지, 연지가 한 10% 정도로 보시면 돼요. 힘의 강량으로 보면
월지가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수가 이길 수 있고, 월지가 자와 자수일 경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화가 월지일 경우는 오화가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대립이 야기될 수 있다. 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월지는 가장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진 지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지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유충을 한번. 이제 좌우 묘유충, 좌우 묘유충. 자, 을목이. 묘목에는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에는 신금이 있어요. 이거는, 자, 월지일 경우에는 갑, 을이 있지만, 월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 단순한 이금에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신금이 을목을 제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금이 월지에 있으면 당연히 묘목이 날아갔겠지만, 이 묘목이 월지에 있고, 이게 연지에 있으면은, 일지가 아니고 연지에 있으면은, 이거는 게임상으로, 얘는 50% 힘을 가지고 있고, 얘는 10%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유금이 이겼다고 볼 수는 또 없다. 그래서 항상 월지가 누가 장악합니다. 월지가 장악했다는 건 전투에서 보급로부터 모든 정찰로부터 이게 웬만한 거를 다 자기가 일단 가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충 역시 왕지와 왕지끼리의 충이다. 그러나 묘목에 지장가는 을목이고 유금에 지장가는 신금이므로 이 충은 묘목이 유금을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금의 일방적인 승률이 끝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목이 월지일 경우에는 그 힘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신충을 한번. 무병갑이에요. 인신충. 그 다음에 무인경. 자, 경금이 감목을 날리고 임수가 병화를 날리고, 예? 무토가 무토, 이건 뭐냐면은 이 무토는 술토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무토는 목에게 되는 게 진토를 얘기해요. 무와 무끼리인데 어떻게 충을 하느냐? 이거는 술토와 진토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진술을 충의 개념. 여기. 이 진토와 이 술토의 개념이다. 자, 여기서도 역시 이 신금이 일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신금이 경금이 감옥 날리고, 임수가 병화 날리고, 예? 일반적인 개념에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물질을 누가 찾으느냐? 네? 그 개념에서 달라집니다. 자, 경금이 간목을 충하고, 금이 목을 이기는 일방적인 충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충이에요. 이것도 역시,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서는 이걸 제압을 해서, 그죠? 예. 근데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걸 또 경금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죠? 이거 화극한 거 아니야, 이거 화가. 그럼 오히려 번기가 강하니까 오히려. 병화가 제압을 하는 상태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본기가 이본기니까. 아. 어찌됐든 신금이 일방적으로 임목을 완전히 자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저희는. 예. 예. 여기서도 병화의 힘이 경금을, 본기를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도 감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방적인 개념은 아니다. 모든 충이 대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충은
쌍방 손상이지 어디 일방적으로 상처 하나 안 나고 상대방 손상 입히는 게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의 충이입니다. 무 경병이 되고요. 개수에는 무투가 없다고 했어요. 무각 자, 여기서 보면은 임수가 병화를 말렸어요. 그죠? 자, 그럼 감목이, 감목이 경금을 날 수 있느냐? 안, 못 나는 이 경금이 오히려 감목을 날렸어요. 거꾸로. 그죠? 네. 자, 무토는 서로 대적할 게 없다고 보더라도.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사회충은, 어찌됐든 수가 이게 수이고, 이거는 화인데, 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 내면을 감춰놓고 보면은, 이거 무조건 수가 화를 이겨야 되는데, 네. 실상은 안 그렇다.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충 하면은, 사화도, 사화만 일방적으로 하지, 깨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중 무토가 해중, 아, 이거 해중, 이렇게 나오고. 네. 어찌됐든, 해수가 일방적으로 사화를 나뉘는 개념이 아니고, 해수도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지를, 월지를 누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보존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진수충을 해보면, 을, 개, 지장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신, 정무. 정무. 자, 이 수토는 이 진수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수토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작사를 했어요. 또 진토, 여기서는 또, 예? 술토에서는 요 신금이 또 을목을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지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지는 게임이 양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쌍방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토와 토끼리 싸움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손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과 미토. 축은 개신기가 되고요. 미정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이 기토는 축토에 해당되고 이 기토는 미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을목이, 아, 신금이 을목을 날렸어요. 그죠? 신금이 을목을 날렸어요. 근데 미토 입장에서는 신금이 을목을 날리고 축토는 아, 개수가 또 정한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게임상으로 보면은 축토가 아주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 수가 화를 긁겠고 네. 신금이 을목을 긁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술충보다는 이런 좀 미토가 많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이것도 역시 월지가 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토끼리의 충은, 같은 오행끼리 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